안녕하세요. 3분 통기타 켄지입니다. 오늘은 16비트 리듬 추가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그한 번, 첫 박자를 한번 치는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첫 박자를 두번 치는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랑 다르진 않는데, 첫 박자를 8분음표씩 두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 약하게. 이런 식으로 근음을 먼저 쳐주면 좋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판뮤트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하현주 쪽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렇게 뭉툭하게 소리를 내주면 돼요. 이렇게 쿵쿵 이렇게 딱첫 박을 두번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쿵쿵 이렇게요. 그러면 그전 거랑 비교했을 때첫 박을 한번 치는 거랑 두번 치는 거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곡에서의 분위기에 따라서 두 개를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패턴은 사실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첫 박을 이렇게 판뮤트로 이렇게 연주하시면 앞에 딱두번할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첫 박자는 쿵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박자는 세게 치는 겁니다. 대신에 뭐 여섯 줄 다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안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으따다 으따다. 그냥 내려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리고 밑을 치고 올라오면서 저음부를 때리면서 판뮤트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전거 2번이죠. 2번 리듬 해보면 이건 이 느낌이죠. 이건데 여기에 판뮤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좋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세 번째 패턴이 제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쳐요. 쿵쿵 따다다 한 다음에 자가잔 세번 치는 거죠. 따다다는 세번 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의 구성상 안 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쿵쿵 따다다 으따 내린 다음에 으따 으따 쿵따다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듬 세 번째 리듬 보시면 가운데 두 개만 연주를 하게 돼 있죠. 그 이유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거고요. 한 가지 그렇지만 제안을 드린다면은, 나중에 이제 더 빠른 리듬들을 치게 되면은 많이 들어갈수록 되게 지저분한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강세 조절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빼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류의 리듬들이 몇개 존재하는데, 노래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류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우림의 25, 21입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은 되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후렴 한번 나오고, 예, 다시 1절 돌아간 다음에 다시 후렴에 나오는데, 그두 번째 후렴부터 본 리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거기서 드럼이 어떻게 치냐면요, 발베이스를 쿵쿵이라고 첫 박자를 두 번을 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박자를 두번 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게 찍고 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리듬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럼의 발베이스를 잘 들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고스란히 칠수 있어요. 이 리듬이 너무 너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2번 저희가 봤던 2번 리듬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어울리진 않을 겁니다. 해볼게요.
안 어울리거나 그렇지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면 어떻게든 뭐 2번을 써도 괜찮고 3번을 써도 괜찮지만 원곡에 더 충실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강세의 위치나 그 드럼이 쿵쿵 하는 첫박에서 쿵쿵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번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노래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 분석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요 리듬 연습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